이 미투 무혐의로 밝혀진 스타들이 있는데 이 그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 오달수 씨예요.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하게도 다른 기사의 댓글에서 이 미투 오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투에서 이제 가장 큰 미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이제 2018년 2월 15일에 연극계 대부로 불리는 이윤택 연출가의 미투잖아요. 근데 이분의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90년대 어린 여자 후배들 은밀히 상습적 성추행을 하던 영국 배우가 있는데 이 연출가가 데리고 있던 배우이자 현재 코믹 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영화배우입니다라는 글이었는데 이게 과연 누구냐 댓글이 워낙 세니까 이제 막 추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 오달수 씨로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댓글 내용만 보면 오달수 씨라고 특정할 만한 어떤 언급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오달수 씨를 이제 콕 집어서 이 미투 의혹까지 확 번진 거죠? 글쎄, 이게 미투 사건이 왜 곧바로 해체됐지만요. 그 이윤택 연출가가 창단한 연희당 거리패는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극단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로에 실력 있는 배우라고 알려지는 배우들이 대부분 이제 연희당 거리패 출신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배우 오달수 씨, 그리고 곽도원 씨, 이희준 씨, 그리고 황석정, 그리고 윤재문 씨, 뭐 이런 분들이 다이 연희당 거리패 출신이고요. 굉장히 핫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금 굉장히 좀 폐쇄적인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끼리 동지애가 되게 강하기도 했었고, 좀 다른 극단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랐었어요. 나흘 뒤에 이 기사에 추가 폭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오모 씨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댓글을 보고 이제 미투 가해자가 오달수라는 실명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오달수 씨가 익명 댓글에서 제기된 성추행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오달수 씨가 공식 입장을 밝힌 그날 저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한 뉴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오달수 씨의 미투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커졌죠. 네, 바로 A 씨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당시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자신보다 4기수 높은 선배였던 오달수 씨와 함께 연극 쓰레기들을 작업할 때 오달수 씨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반항할 틈도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인 폭로는 다음 날에도 있었습니다. 이 연극 배우 지 씨가 본인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오달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전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지 씨의 말에 따르면 오달수 씨가 2000년대 초반에 본인의 연기 지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장소로 데려갔는데 이 장소가 약간 의외입니다. 바로 모텔이었던 것이죠. 이 모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당시 오달수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연극 배우 지 씨의 인터뷰가 바로 다음 날. 오달수 씨는 최근 일어난 일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다로 시작하는 공식 사과문을 내놨거든요. 앞서 A 씨에게는요, 25년 전이지만 잠시나마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제가 상처를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이쥐 씨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말하든 변명이 되기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자신에게 주는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했고, 결국 오달수 씨는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